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백을 잡는 방법, 백을 잡는 절묘한 묘수, 패 없이 절묘하게 잡는 묘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패가 되면 실패입니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넘어가는 수는 이어가지고, 이거는 패를 피할 수가 없죠. 여기 넘어가야 되는데, 아, 이건 너무 간단하죠. 패가 되는 건. 그렇다고 여기 단수 칠때 있는 수는, 아, 이거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여기 와서 패를 한다? 아,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요, 어떤 묘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가만히 끊어버립니다. 끊었을 때 백이 단수 치는 수밖에 없죠.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가 중요해요. 이거 있는 수는 이건 그냥 삽니다. 여기서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 안 됩니다. 여기를 따는 순간에, 아, 여기 치중하면은 여기를 먹여쳐서 이것도 패가 됩니다. 아, 이거 패가 됐죠. 그래서 자, 다시요. 끊고 단수 칠때 단수 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뻗습니다. 여기 뻗는 수가 아주 묘수가 됩니다.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 말이 안 되고요. 따는 수밖에 없죠. 이때 여기를 치중하면은 이 흑돌을 백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못 두고요. 여기도 못 두고요. 못 두죠? 어허, 이거 따면 연결하고요. 아, 꼼짝맙니다. 여기 놔도 연결되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요. 자, 여기를 끊고 백이 단수 칠때 이렇게 뻗는 수. 요소를 찾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딸때 이렇게 치중하면은 백이 깔끔하게 죽게 됩니다. 아, 요거 연결을 백이 어디 끊을 재간이 없습니다. 자, 요런 수법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